느껴서 좋고요. 네. 좀 많은 저희 전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어요. 네.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잘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 환상적인 서브를 보여주셨는데 그 서브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선수들 경기를 많이 봐서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습이 비결이다. 그럼 오늘 고생한 팀원들한테 한마디만. 제가 잘 못했는데 내 친구들이 잘 받쳐주고 잘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멋집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기에 각오 한마디. 제가 잘 안 접어서 끝까지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요. 네,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